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 서재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R&D 센터를 짓고 2-3년 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회사의 HR 리더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판교 지역에 현재 R&D 인력들이 일하고 있으나 회사가 성장하면서 서울 근교 다른 지역으로 R&D 센터를 확장해 건설하고 이주할 계획인데 회사와 꼭 함께 해야 할 핵심 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가 된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시설을 옮기거나 새롭게 건축하고 이전할 때 HR 측면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입니다. 이전과 달리 요즘 세대의 가장들은 자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커리어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술 인재들의 경우 시장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커리어 옵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회사의 비전을 보고 무작정 따르기보다 본인의 삶의 균형점에 더 방점을 찍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조직의 주요 일하는 형태로 자리 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최근 일상으로의 회복 추세와 함께 다시 오프라인 대면 방식이 주가 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일하는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리서치가 진행되고 검증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거의 모든 비즈니스 소통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면서 비대면으로 가지고 간 지난 몇 년간 비즈니스 성과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과 효과성이 높았다는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리더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포인트는 과연 비대면 일하는 방식을 내 조직에서 대면 일하는 방식과 대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열어놓을 수 있느냐의 측면입니다. 즉 미래 일터 환경은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라는 트렌드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 리더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의 측면입니다.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은 사실 리더들보다는 구성원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형태라고 전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리더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이 왜 미래 일터에서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또 잘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이 하나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 조직들이 과연 얼마나 큰 비중으로 비대면 일하는 방식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주도할 핵심이 되는 인재들을 시장에서 유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균형된 삶을 지향하는 요즘 세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유연한 근무제라는 채용 조건은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커플 중 한 사람이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은 채용 경쟁력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 조직은 유연한 근무 환경이라는 조건을 완전히 개방해 HR 관리의 한 축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지난 몇 년간 비대면 일하는 환경에서 경험했던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던 일부 구성원들의 행동이었는데 회사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비대면 일하는 방식의 남용이 하이브리드 일하는 방식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이 적절히 혼합된 일하는 방식은 미래 일터의 트렌드로 더욱 강력하게 부각될 것이 분명한 만큼 회사나 리더들도
하이브리드 방식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마인드와 방법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는 조직 레벨에서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이 리더와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구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세한 가이드란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조건 하에서 대면, 비대면의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세세히 알려줄 수 있는 미니멈 지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리더가 구성원들이 기준에 맞게 일하는 형태를 선택했을 때 편견 없이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차이 없는 균등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내 눈앞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가져야 될 관심이나 지도의 폭과 깊이를 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와 리더가 준비를 하는 동안 사실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을 선택하고자 하는 구성원들 역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일하는 환경을 선택한다면 회사나 리더가 제시하는 비대면 일 환경의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하고 근무 시간만큼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R&D 센터를 옮겨야 하는 HR 리더분께 저는 아주 파격적인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을 제안해보는 것도 핵심 인재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비대면으로 일주일 중 3일 근무하고 2일만 회사를 나온다면 구태여 이사해서 자녀와 배우자의 삶을 리셋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이전과 같은 일하는 형태의 향수에 빠져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일하는 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과연 나는 리더로서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조직 운영에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